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신태용의 분노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3차 예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매직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8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을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3승 1무, 승점 10을 기록하며 자력으로 조 2위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승점 6점의 베트남에 추격을 뿌리치고 이라크와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중남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 18개국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A조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B조에는 일본과 북한, C조에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진출했습니다. D조에는 오만과 키르기스스탄, E조에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F조에는 이라크와 인도네시아, G조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3차 예선은 18팀이 6개 팀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합니다. 3, 4위 팀은 4차 예선을 거쳐 마지막 직행 티켓 2장, 대륙 간 플레이오프 티켓 1장을 걸고 다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18개국 중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134위이지만 지금 기세라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출전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4.5장의 아시아 지역 티켓이 8.5장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축구연맹이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바꾼 규정이 인도네시아에게 기회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톱시드를 확보하면서 3차 예선에서 한국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편성은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안방에서 역사상 첫 3차 예선 진출을 일궈낸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단과 신태용 감독은 경기장 육상 트랙을 한 바퀴 돌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행가례를 받기도 했고 선수들과 함께 춤을 추고 경기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전반 32분 선제골을 넣은 토마에와 후반 11분 추가골의 주인공 리즈키리도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드디어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 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의 공격수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신태용은 선제골은 중앙 미드필더 토마에의 중거리 슛에서 나왔고 두 번째 골은 주전 수비수 리즈키리도가 프리킥 방식으로 득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고 번갈아가며 필리핀 골문을 위협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태용은 공격수 오라트만고엔, 스트루익, 페르디난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새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공격수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감독은 이어 현재 18개국 진출국 중에 인도네시아가 최하위 피파 랭킹이다. 3차 예선에 진출은 했지만 상황은 최악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9월 열리는 3차 예선까지 시간이 없다라며 현재 인니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박수를 칠 분위기였던 기자회견장에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신태용의 강력한 경고에 3차 예선 통과에 축제는 필리핀과의 경기 후 그라운드에서 끝이 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준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선 최초로 16강에 올랐고 지난 4월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선 한국을 울리고 4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부임 직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20세 전후의 어린 선수들을 선발해서 기초부터 새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패배와 탈락의 핑계를 어린 선수에게 돌리려고 한다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100% 패배한다고 지적했던 베트남전을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서 한국까지 꺾었습니다. 만 19세의 공격수 페르디난과 21세의 골키퍼 에르난도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근 일부 인도네시아 팬들은 그동안 신태용 감독에게 험한 말과 비난을 한 것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과 고생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세우면서 몇 경기 패배를 했는데 깊은 뜻을 몰라보고 거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승리하는 성과를 보여주니 우르르 몰려와서 역시 신태용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은 이후 이미 신태용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8강전을 앞두고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2027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이르는 자신의 SNS에 한국 식당에서 신태용 감독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한국 음식을 함께 즐긴 뒤 우리는 2027년까지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신태용 감독과 계속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멘트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프렌푸시가 오늘 오전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그동안 신태용을 비난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의 트윗을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두 트윗을 삭제해버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을 비난하는 트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금은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부터 장관들과 기업체 회장들이 나서서 신태용을 언급하면서 숟가락을 얹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에서는 신태용에 대한 감사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용의 이름을 새긴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명예시민 칭호와 함께 항공사 평생 무료 티켓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신태용을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신 감독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최고의 감독이라며 신 감독에게 모든 공이 있다. 고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전통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신 감독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며 차기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릭 토이르가 신태용 감독을 붙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뜨고 있는 영상은 에릭 토이르 축구협회장이 신태용 감독을 라커룸에서 만난 장면입니다. 에릭 회장이 신태용 감독님, 우리와 함께 계속합시다라고 부탁하고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선수들이 신태용에게 매달리고 신태용을 외치는 장면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영웅이 된 신태용의 위상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릭 토이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에릭이 소탈한 모습과 엄청난 능력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라이벌인 베트남은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신태용 매직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복한 인도네시아입니다.